직업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산동 현대상차 권순과 이하내용 같습니다. 분리배출하는 날에 저희 현장 도우미와 그다음에 현장하는 책임 도우미가 직접 가셔가지고 예, 분리배출을 시연하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가셔서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one thing that I know is that I'm with you. I know there's pain. Life is so easy. People can leave you all alone. 젖어가지고 냄새 나게 나오는 거죠. 까지 마시고 밝히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불러주세요. 지금 이렇게 환경을 시끄럽죠? 안에 오염물질 넣지 않고 잘 비우고 그 다음에 그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금 귀찮더라도 떼주시면 그러면 재활용, 분리배출 정말 쉬운 네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편하게 오셔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시민들과 같이 또 이렇게 모르는 거 서로 물어가면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